쓰레기 카드 진짜. 피날레 쓰레기 카드. 피날레 개 쓰레기. 피날레 개 쓰레기 카드임. 방제 바꿔야지. 걔는 빼야겠다. 피날레 쓰레기 카드임. 아 진짜. 아 근데 또 피날레 쓰고 싶네. 덱을 얇게 짜면은 피날레로 될것 같거든요. 100원 용돈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음표 런 하면서 덱을 조금 얇게 가져가 봅시다. 방어됨. 아주 얇은 덱을 원합니다.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덱을 보네요. 피날레가 잘 뽑히도록 덱을 얇게 쌓여줘. 뭐 불가능한 얘긴데 만약에 덱이 다섯 장이면 피날레만 계속 쓰겠죠? 뭐 불가능한 얘기라서 할 가치가 없는 얘긴데. 피날레가 메인이 되기보다는 거들어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전광석화. 유물. 약화부여. 100골드. 상점 어디 있지? 상점 멀리 있죠. 100골드만 받을게요. 제거. 몹이네. 전광석화. 수비. 아니, 하나라도 버프 걸었으면은 조금 쉽게 처리했을 텐데. 둘다 공격이요. 타격? 타격. 다음 턴의 끝. 진짜 도넛이나 잡았으면 좋겠네요. 대단원의 막. 그래, 가자. 피날레. 넌내 친구야. 강화하면 50댐이죠. 뭐, 40댐이나 50댐이나 비슷하니까. 무력화 하나 강화하겠습니다. 피날레, 어게이. 무력화. 생존자, 전광석화, 타격. 에이, 다음 턴에 피날레 잡혔으면 쓰는 건데. 타격, 타격, 소비.
무력화 타격 타격 반사신경 아 돌진 집을 걸 그랬나 세련 낡은 동전 300골드 아니 렐릭인데 망할 12뎀, 8뎀, 20뎀 못 잡네 수비나 해야지 아니 용돈 하긴 상점에서 맘에 드는 렐릭 사면 되겠네요 동전 좋은 거였어 동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목이 없어가지고 아 잠깐 방어 괜찮아 4뎀 정도는 상점에서 렐릭을 사본 적이 너무 없어서 그거를 깜빡했네요 렐릭은 사면 되는 것을 전광 무력화 타격 대단원 쓰고 싶어 피날레 쓸 거야 독지 천적 고개 상점으로 갑시다 돈 많이 들고 갑니다 8딜 아 9딜이구나 9딜이면 잡고 수비까지 프레데터 천적 뚝배기 수비 지금 15장이니까 대기 15장이니까 드로우를 안 하면은 3분의 1 확률로 피날레를 쓸 수 있네요 뚝배기 단검 수척 얘들 싫은데 얘들 큰일 나는데 하나 둘 셋 아 그렇네요 저 뱀반지 때문에 안 맞네요 이득 신성 그리고 타격 한 장 더 지우고 터지면은 정말로 세요
고개도 넣고 이제 또 다음 상점으로 갑시다. 아니 모비야. 신성 고개 버려. 생존자 전광석화 무력화. 와 진짜 아포 정말 사기다. 네, 뭐 이런 카드가 다 있죠. 진짜 신성을 먹냐 못 먹냐가 아니야. 먹어도 못깰수 있는데 함부로 말할 게못 되지. 20딜, 32딜 못 잡네. 아크로바틱에다가 나오면 가능할, 반사신경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근데 다음 턴에 5장 뽑으면 피날레 아닌가? 피날레 가자! 50딜. 리얼. 아, 좋다. 연금 재련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포가 잡혔어. 일단 연금 강화합시다. 이제 상점 돌아다니면서 덱 계속 줄여주면 될것 같아요. 중독 두개 먹어. 널 위해 준비했어. 천적을 쓰면은 7장 드로우, 전광석화. 아포는 재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공용 카드들은 재련이 안될 거예요, 아마. 신성 생존자로 반사신경 넣고. 아, 실패했다. 이제 덱을 계속 줄여나갑시다. 수비, 고개. 반사신경. 됐다. 이제 다음 턴에 그거 아니네. 실패했네. 무력화 생존자 집어넣고 천적. 이게 그 뭐냐 이번 턴에 천적 쓰면은 다음 턴에 가능하겠죠? 아닌가? 다음 턴에 아크로바틱 하고 그 무엇이냐? 아 몰라. 반사신경을 또 실패했네. 수비. 근데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 트라이 횟수가 많아지니까
덱을 계속 지워야겠죠? 물음표로 가면서 생존자. 무력화, 수비, 전광석화. 반사신경이네. 야, 진짜 아포가 있으니까 별 신경을 안 쓰고 플레이해도 피가 달질 않네. 이제 2층에서는 물음표랑 상점 파밍하면서 덱을 쭉쭉 줄여봅시다. 올 포 원. 모든 것은 대단원의 막을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나를 위해. 전략 까버리면 되겠죠? 아, 사실 셋다 필요해. 전략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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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 낫겠네요. 변화시키고 강화합니다. 이걸로 타격 싹다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자. 타격. 오, 좋은데. 잘 잡혔네. 이제 카드를 얻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상점 파밍 이렇게 하면서. 아, 물음표로 가면서도 상점 파밍이 되나? 상점을 두 개를 가려면 여기밖에 없고, 근데 여기로 가면은 물음표가 없단 말이죠. 물음표도 가면서 상점도 가려면은 이 길로 가야겠구만. 저기 엘리트도 있고. 자, 아포만 빨리 잡으면 된다. 생존자. 설치로 천정 넣고 여기서 12딜 주고 천적으로 막타 치면은 이제 다음 턴에 7장을 뽑으면서 피날레를 쓰겠죠. 와, 와, 이럴 수가. 계산된 도박도 이제 나왔죠. 이거지. 20장 중에 탈출구겠죠? 버리면서 방어구도 얻잖아. 고개로 신성 뽑고. 뽑히네, 뽑히네, 저게. 신성. 아이고, 대단원 지금 잡혔네. 탈출구. 계산된 도박. 정말 대단하군. 설치. 단검 투척. 고개 뽑고 돌리고
반사신경 버리고. 몇 장이지, 지금? 계산된 도박? 수비. 단검 던지고. 뽑고. 연금. 설치. 천적. 잠깐만, 이거 설치만 잘 돌리면은 무한인데 이거. 설치하고 드로우하면은 결국 0코잖아. 설치로 올리고 0코로 드로우해서 쓰면은 공짠데. 일단은 생존자로 드로우 보고. 단검 두 척. 에라이. 넣고. 천적. 돌리고. 탈출구. 무력화. 단검 두 척. 아, 결국, 아포가 있으면 뭐, 어느 덱을 돌려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설치로 천적을 올리고 탈출구로 가져오면은 공짜야. 고개 반사신경 넣고 잡아야지 뭐. 힘 포션 필요 없고. 비겁한 타격. 또, 좋지만, 얇게 가져갈게요. 최대 체력 5증가. 자, 또 사기를 쳐볼까? 계산된 도박으로 아포부터 뽑아야 돼. 아포, 고개, 반사신경, 그리고 설치로 코스트를 줄이고 탈출구로 뽑아서 때리면 공짜야. 전광석화로 마무리하고. 단검 투척을 두장 쓰면은 코스트가 안 되는구나. 생존자. 오가 있어. 1댐. 아무튼 내 턴임. 고개. 반사신경. 탈출구. 아닌가? 덱을 보면은 한 장밖에 드로우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몇 장을 빼야 돼? 몇장 뽑아볼까? 아니, 그런데 지금 저거 막아야 되잖아. 폭발. 탈출구. 아니다. 무력화. 탈출구. 설치. 설치를 두번쓸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드로우가 꼬여서 안 돼. 여기서는 수비를 해주고.
설치? 대단원이랑 단검 투척이 나오면 괜찮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랑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자, 단검 투척이 두 장이 있기 때문에 드로우를 두장볼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엔 대단원의 막을 쓸수 있다. 선정, 단검 투척, 사망. 필요 없고요. 엘리트 신성 잡혔죠? 신성 고개 반사신경 버리고, 자, 설치로 선적을 올리고, 탈출구로 뽑아서 뚝배기. 포션으로 마무리. 무력화. 단검 투척. 반사신경.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계산된 도박. 연금술. 연금. 아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ATP 너무 막 쓰네. 다음 턴에 7장 들어가고. 아, 부상. 부상 나오면은 점점 힘들어져. 폭발. 계산된 도박. 이렇게 하면은 반사신경이 니스카드 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더 많이 볼수 있죠. 수비 더블로 들어가요. 고개 반사신경 버리고, 무력화. 다음 턴에 이제 드로우 보면서 피날레를 쓸수 있을런가? 탈출구. 아, 계산된 도박이네. 나이 장면 본적 있어. 독 걸고 천적. 드로우 더 봐야 돼. 생존자. 무력화. 내가 디스카드 하면은 호스트 주는 거를 뽑았어야 했구나. 그것만 뽑았으면 굴러갔을 텐데. 전략가가 지금 필수구만. 전략가에다가 이제 계산된 도박을 계속 쓰게 되면은 무한으로 계속 쓰겠는데.
여기 아니면 해시계가 나와도 될것 같고, 썬다이얼 보고 던지고 배달원 아드레날린. 물론 아드레날린이 좋지만 아니야, 그냥 좋아. 그냥 아드레날린이 좋아. 그러면 엘리트를 하나 더 잡을까? 해시계 나올 수도 있잖아. 탈출구. 팅샤. 진저. 수비를 한장 버릴까? 아크로바틱. 전쟁의 예술. 안 돼. 저건 안 돼. 상점 안에 더 있나? 더 없네. 돈 좀 더 쓸까? 아, 7번만 있으면 판토그래프도 사는 건데. 자고 엘리트 잡으러 갈게요. 캘리퍼스. 아이고, 까마귀다. 생존자, 반사신경 버리고, 고개. 아포.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카드가 8장이니까 계산된 도박 쓰고, 대단원의 막이죠. 이야, 75뎀. 적 전체 75뎀. 거의 내 체력만큼 데미지 주는구만. 이제 공중제비나 예비. 자, 또 사기를 쳐보자. 일단 탈출구. 단검 투척. 반사신경으로 드로우하고. 계산된 도박이 나왔죠. 예비로 덱을 더 빼고. 계산된 도박을 하면 아포가 나오겠죠. 아포 쓰고 카드를 잠깐만 두 장 뽑으면 뭐 나오지? 두 장 뽑아서 저거 전광석화가 나오면 되는데. 아니, 초과 스님 없으세요? 나왔다. 이렇게 대단원의 막 무력화 고개 반사신경 버리고 이제 또 설치랑 천정 넣고 예비. 아, 대단원 나와버렸어. 천정 엘리트 원턴 킬. 야, 이게 게임이지. 아, 이게 게임이지. 아유, 뽕맛.
뽕맛 죽인다. 쟤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나? 신성 예비 아이런 폭발 탈출구 이런 도박 단검 반사신경 버리고 고개 반사신경 버리고 아드레날린 나왔죠? 아드레날린 쓰고 여기서 연금 예비 아 나왔다 도박 나왔죠? 설치로 천적 올리고 도박 돌리면 아니 엄청 센데 대기 지금 팅샤 덕분에 아 웃었다 엘리트 잡으러 간다 엘리트 목 닫고 기다려 아 꺼져 약팔 두고 있네 아 엘리트 목 닫고 기다려 내가 간다 피날레 먹어봤냐 연금 폭발 아드레날린 잠깐만 일단은 뽑고 두장더 뽑고 일단은 아포를 뽑는 게 최우선인데 폭발 아드레날린 하, 아포님 땡큐 사실 드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지 힘 포션 필요 없고 연금 고개 앗 핸드 터졌다 수비 버리고 단검 수비 버리고 예비 여기서 한장두장 하면 두장 드로우하고 여기서 탈출구 그리고 한장더 들어오야 되는데, 단검 던지고, 하나 버리고, 대단원의 막, 그리고 설치로 천적 올리고, 도박, 아, 킬이구나. 뭐야, 이거! 너무 센데, 대기? 그냥 사기인데. 그냥 다한 방인데? 한 턴에 100딜, 200딜. 거기다 실패도 안 해. 도박이야, 도박. 도박 재련하고. 아포만 뽑으면 돼. 야, 너도 덤벼. 야, 너도 한 방에 죽을래? 고개로. 아포 뽑았죠? 아포 쓰고. 에너지 포션 먹고. 연금. 설치. 고개에 넣고. 예비로 돌리죠? 도박을 재련하면은, 그거, 그 뭐죠? 이네이트 번역이 어떻게 돼 있지? 그거 처음에는 익적 카드거든요. 재련하기 전에는 익적 카드인데 재련하면 계속 쓸수 있어요. 고개 한장 버리고 여섯 장만 더 뽑으면 되는데 아니요. 소멸이 원래 소멸인데 소멸이 없어져요. 탈출구 대단원 잡혔죠? 이제 폭발
예비를 쓰면은 한 장, 두장 넣고 또두장 뽑고. 아, 네, 익서가 없어집니다. 또두개 버리고 여기서 단검 투척을 쓰면은 대단원의 막을 쓸수 있죠. 쓰고 아드레날린 여기서 또 예비 대단원의 막 뽑고 계산된 도박 또 예비 두장 버리면 여기서 탈출구 계산된 도박 딜 들어가죠. 예비 반사신경 한 장이랑 수비 버리고 또 여기서 피날레 쓰고 개선된 도박 와 미쳤다 진짜. 개선된 도박 또 쓰고 예비 반사신경 넣고 또 뽑고 여기서 또 도박 쓰고 그러면 또 대단원의 막이죠. 75딜 원턴 킬. You are nothing 도전 과제를 달성함. 아, 요 맛에 하는 게임이었구만. 아이, 뽕맛에 취한다. 아, 뽕맛. 이 맛에 하는 게임이야. 아드레날린 또 나왔죠? 두 번째 맵 보스가 한 턴에 나만 게임한다. 보스는 쳐다만 봅니다. 그냥 물음표로만 가면 돼요. 계산된 도박. 세탁기 고치다가 뽕맛에 취한다는 소리도 보셨다고요? 아드레날린. 예비 수비 넣고 고개 반사신경 넣고 계산된 도박 쓰기 전에 계산된 도박 씁시다. 딜 들어가는 거 봐요. 도박 한 번에 딜이 쭉쭉 들어가. 또 설치로 영코 만들고 예비로 뽑고 이러면 영코로 쓰고. 아, 다한 방이야. 다한 턴이야. 원턴맨 탈출구를 쓸까? 안 써도 되겠죠? 안 써도 돼. 원턴맨이야. 유물 내놔니들. 야, 유물 내놔. 내 거야. 아이, 뽕맛에 취한다. 안 돼, 안 잡혔어. 단검 투척. 신속 나왔죠? 아포 돌리고, 아드레날린. 고개 쓰고, 반사신경 버리고, 계산된 도박. 재폭발하니까 수비 한장 써주고, 계산된 도박 또 쓰고, 애들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고개 또 쓰고, 드로우 또 보고, 또 계산된 도박.
여기서 드로우를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설치 천적 올리고 예비로 뽑고 버리고 공짜 천적 쓰고 탈출구 계산된 도박 예비. 네, 방어막을 써둬야 될것 같네요. 멈추지 않는 팽이, 필요 없는 렐릭. 이제 전리품 안 먹을게요. 아닌가? 일단 수비가 지금 필요 없는 카드기는 해요. 수비를 한장 정도 제거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압도를 쓰는 게 이제 다음 턴. 아니야, 아니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야, 필요 없어. 아무튼 필요 없어. 아무튼 필요 없습니다. 아, 떨어졌어. 잠깐만. 생존자랑 단검 투척. 생존자가 적어줘. 적어 필요한데. 단검 투척 한장 잃어버리겠네요. 상점에 볼거 있나 볼게요. 발놀림, 압도, 섬광, 실과 바늘, 기도바퀴, 공구함. 섬광도 드로우 보는 카드라서. 아니야, 안 써도 돼. 여기서 수비를 제거하느냐, 나느냐. 수비는 솔직히 하나 없어도 될것 같죠. 나머지는 다 순환되는 카드인데, 천적이나 이제 수비 같은 게 순환이 안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한장 뺄게요. 비밀 기술이요? 스킬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심호흡도 될것 같은데. 여기 엘리트까지 파밍하고 엘리트 보이는 거다 죽이고 가겠습니다. 신성일 손에 잡혔죠? 고개. 반사 신경 버리고 이제 비밀 기술로 계산된 도박 가져오고 도박 돌리고 잠깐만 방어력 올려야 돼. 아,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드로우 이제 안 구울 것 같아요. 도박 계속 돌리면 알아서 죽어요. 예비, 반사신경, 수비, 버리고, 두장 뽑고, 설치로. 잠깐만. 아이, 지금, 너무, 너무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수비하고 아드레날린 단검 투척으로 저 잡고 아드레날린 탈출구. 진짜 재수가 없으면 막히긴 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턴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덱이 완성되려면은 그 전략가라고 제거하면 요거 에너지 주는 카드 그거만 나오면 진짜 말 그대로 끝일 것 같네요.
종결덱. 지금은 진짜 재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한번 막힐 수 있는 덱 구성인데, 야, 뭐 지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상황도 말도 안 되게 좋네요. 아드레날린 쓸걸 그랬다. 아드레날린 쓰고 탈출구 예비 반사신경 버리고 뭐제 턴을 안 주는구만. 연금 심호흡 계산된 도박. 근데 타임로드 만나면 어떡하지? 타임로드 만난다고 질것 같진 않아요. 질것 같진 않은데, 에, 몰라요. 질 수도 있겠다. 아드레날린 신성 계산된 도박 예비 타임로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폭발 심호흡 계산된 도박 기본으로 12턴일걸요? 12, 아, 12개 내기 전에 잡으면 되긴 하겠네요. 약간 좀 이상한데? 12개 내기 전에 잡을 수 있나? 예비 반사신경 수비 탈출구 무력화 심호흡 계산된 도박 그냥 덱 돌리면서 계산된 도박만 쓰면은 이기는구만. 아, 이렇게 가끔 막힐 수 있네요. 무력화, 전광석화, 설치, 선적을 위로 올리고, 결국 수비랑 반사신경 때문에 막히는 건데, 그렇다고 뺄 수도 없고. 뭐, 쟤한테 한턴 주는 거는, 줘도 되죠. 선적, 심호흡, 예비, 예비, 반사신경, 고개, 반사신경, 탈출구, 무력화, 고개,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넣어도 되겠다. 여기서 계산된 도박 써야겠다. 아드레날린이 없으니까. 이게 그, 탈출구, 연금, 비밀기술, 계산된 도박. 무력화, 예비, 반사신경,
설치, 고개, 예비, 수비, 버리고, 탈출구, 고개, 버리고, 설치, 고개, 계산된 도박, 고개, 반사신경, 계산된 도박, 끝. 완벽하구만. 전략가가 나와주면은, 전략가만 나오면 막힐 일 없는데, 계산된 도박? 아, 이걸로 아포 뽑을 수 있나? 아포. 뽑고, 계산된 도박? 폭발, 아드레날린, 수비 올려서 폭발 데미지 방어하고, 탈출구, 고개, 아드레날린, 계산된 도박, 탈출구, 심호흡, 폭발, 탈출구, 계산된 도박, 계산된 도박 또 버리면은 27 데미죠. 컴앤미 도전 과제를 달성한 공중제비. 저거는 코스트 들어가서 안 되고. 질긴 붕대. 와, 질긴 붕대까지 나왔어. 재련. 계산된 도박. 엘리트 잡고. 머리네. 아니, 쟤는 한참 때려야 되잖아. 고개. 반사신경. 계산된 도박. 안 잡혔네. 아, 잡혔다. 계산된 도박. 에이, 머가리놈. 아까는 좋았겠지? 이제는 복수의 시간이 왔다. 신성. 폭발, 아드레날린, 계산된 도박, 아니 방어 징그럽게 올라가는 거 봐요. 정말 끔찍하다. 탈출구. 대단원, 심호흡, 폭발, 비밀기술, 계산된 도박,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더블로 쓰고, 8코스트 됐죠? 계산된 도박, 한번 더. 아참, 이게 게임이냐? 자, 민첩 포션 먹고, 계산된 도박. 허참, 아, 이 게임 이런 게임이어서 몰랐네. 방어도 맛이 갔네요. 방밀이 급합니다. 예비.
반사신경. 예비. 수비 넣고. 예비. 계산된 도박 나왔죠. 쓰고. 탈출구. 아, 은퇴자냐, 진짜, 머리 저거, 체력만 드럽게 많아가지고. 계산된 도박. 아니, 난 그냥 도박만 계속 쓰면 되는데. 도박.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설치 잡히면 설치도 써야겠다. 설치로. 천적을 올리고, 예비로 뽑아서, 영코로 쓸수 있죠. 스네코 스컬. 모비야. 아니 그냥 보스방 보내줘 얘들아. 예비 반사신경 버리고 계산된 도박 아포 쓰고 아드레날린 탈출구 예비 고개 아 이것들아 나 그냥 보스방 보내줘 뭐하는 짓이야 이게 고개 반사신경 버리고 계산된 도박, 폭발, 계산된 도박. 아니, 근데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타임로드 같은 몹을 더 넣든가 해서 이 짓거리 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비를 하나 더 쓰는 것도 되려나? 예비는 넣어도 되겠지? 신성 예비 예비 폭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도박 아 대단한 해봐 정말 이렇게 깨알 피날레까지 설치, 대단원의 막, 탈출구, 예비, 넣고, 고개, 리젠 포션 먹고, 연금, 독 포션, 고개, 여기서 예비를 쓰면 피날레
여기서 도박 고개 버리고 예비 버리고 탈출구 고개 반사신경 예비 부장 버리고 설치 대다도 내막 예비 부장 버리고 부장 가져오고 대다도 내 목수 아니 대다도 내막 계산된 도박 하나 더 나왔네. 이제는 질 수가 없구만. 아드레날린? 아직 잠깐만. 일단 아포부터. 예비. 반사신경 버리고 비밀기술 아포 쓰고 들어오고 고개 대단원의 막 예비가 또 나왔어? 아니, 더 필요 없어. 더 넣으면 안 돼. 재련. 계산된 도박. 아, 도나스. 원턴 킬 해보자. 도박. 진성. 폭발, 아드레날린, 계산된 도박, 도박, 도박. 설치 고개 넣고 도박 고개 넣고 반사신경 계산된 도박 설치 막 예비 전공 속화 무력화 예비 반사 신경 생존자 탈출구 대단원 예비 대단원 버리고 심호흡 계산된 도박 탈출구 뿌리고 연금 드로세장 아드레날린 설치 대단원 예비 반사신경 예비
예비. 아이고, 한 장 초과했네. 예비. 탈출구. 도박. 15. 예비. 예비. 설치. 고개. 고개. 반사신경. 고개. 반사신경. 안 돼. 피날레로 마무리해야 돼. 못하겠네. 피날레로 마무리할 수 없다니. 누굴 위한 덱이지? 아이, 도박이나 먹어. 이런 게임일 줄이야. 아, 결국 보스도 턴 안 주고 잡았네요. 아, 물론 타임로드면 저렇게 안 됐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점수 몇 점이야? 787 데미지. 승리. 오른 층수, 처치한 적, 처치한 엘리트, 처치된 보스, 미사용 골드, 체력 보너스. 이걸로 이제 저 심장에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아무튼 사기를 거하게 쳤네요. 사실 팅샤만 없었으면은 이렇게 안 됐지. 팅샤가 없었으면은 전략가가 들어있었으면은 계속 돌릴 수 있었겠지만은 전략가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팅샤 없이는 불가능했겠네요.